혹시 다 하신 분은요, 일단은 문법책 꺼내주시고, 그리고 잠시 뭐 단어 보시거나 하셔도 돼요. 지금 3시 1분인데요. 3시 5분, 이때쯤에 전체적으로 피드백 하겠습니다. 또 다 하신 분 다 체크를 한번. 하랑이랑 세련이랑 둘만 없었거든요. 잘 봤으면 좋겠다. 공약 하나 해요. 공약 하나. 이제 여러분이 어떤 날이든 상관없이 저랑 수업하고 있을 때 숙제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단어 테스트 다 AA 100 나오면 내가 좋은 거 하나 보내줄게요. 기분이 아 근데 참고로 말하는데 이제 저희가 12월 26일부터 수업을 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A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한 99.99% 맞으면 A 주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우가 일단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네. 100%까지는 아니어도. 뭐라고 쓴 거예요? 유자차라고 썼어요. 유자차라고 쓴 것 같은데. 아, 유자차 보고 싶다. 이게 작은데, 뒤에 있는 거. 이게? 네. 네. 노트북 하겠습니다. 유차님도 다 했어? 다 한 거예요? 다 못한 거예요? 다시 다 못했어? 시간이 이제 별로 없는지? 자, 또 채점 다 하셨으면 말씀 주세요. 확인 좀 하세요. 아신 분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문법책 꺼내주시고 오늘 수업할 거라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도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거 피드백 해야 되니까.
손님은 이제 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 좀 초과가 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어? 어, 그 노트에다 붙이고 저한테 검사 받으시면 돼요. 풀드리고 됐어? 노트에다 스크린 노트에다 잘 붙이시고 오늘은 단어는 다 큰 것 같더라고. 이 출석부에 빨간색 글씨 써 있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안 좋아요. 빨간색 좀 없었으면 좋겠어. 한번 쓱 봐봐. 딱 봐도 빨간색 맞지? 쓱 봐봐. 빨간색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아니, 아 저는 솔직히 되게 센스가 없어요. 네네. 저는 센스가 없어요. 많이 너무 말한 거죠? 아니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제 한번 쉬었어요. 기억나서 아 이런 내용이었어 대충 그냥 이런 걸로 썼는데 딱 보니까 네 여기 네 잘 알겠습니다. 저항이라고 붙인 게 아니었잖아. 왜 붙인 척 하고 있어? 나눠서 쓴 거군요. 왜 근데 이렇게 다 이렇게 크게 X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근데 이게 더 정확한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한 거고 이거는 뭐 좀 빨리 쓰고 있고.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보고 지금 검사 못하더라도 못 봐야 되는데 아까 잠깐만 선생님 아까 검사했었나? 네 검사 안 한 게 누구야? 잠깐만요.
찬이 나왔었나? 그러나? 한번 더 볼게요. 잠깐만. 고민 많이 했어. 응? 시간이 많이 흘렀네. 오, 벌써 3시 10분이네. 자, 오늘 너무나도 쉬웠던 이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아, 그 데일리 테스트 공부 좀 해주시고요. 자, 다음 거를 읽고 글의 요양문이 되도록 조건에 맞게 문칸을 지르고 요양문을 해석해라. 자, 여러분, 제가 전에 첫 시간, 아니, 지난주 독해할 때였나? 아무튼, 그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우리 독해 수업하고 난 다음에 항상 웬만하면은 이 요약을 가지고 시험을 계속 낼 겁니다. 계속 이걸로 낼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중등부 때는 사실 이런 식의 시험을 여러분이 풀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어차피 학교에서 사설형 잘 안 나오잖아, 지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이게 근데 안타까운 소식 하나. 고등부에서는요, 모든 학교가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출제율 100%. 얼마 동안? 4년째. 4년째 이렇게 나와요, 4년째. 근데, 여러분한테 어찌 보면 더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제가 낸 이 조건이 있죠. 조건. 이게 제일 쉬운 조건이에요. 이게 제일 쉬운 조건이야. 제일 쉬운 조건.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조건을 잠깐 읽어보면, 이 주어진 단어를 다 활용해라. 어형 변화하지 말아라. 어형 변화하지 말라는 건 이거 그대로 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진 단어 외에 추가 단어는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만 변화 없이 적절히 순서 배열해라.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문제 의도를 보면은. 근데 실제로 고등부에서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단어를 다 안 줘요. 단어를 한 두세 개밖에 안 줍니다. 두세 개밖에 안 주고 심지어 변화하라고 해요. 변형시켜서 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단어는 내가 알아서 써야 돼요.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에서. 그게 언제부터? 당장 내년부터. 1년 남았어요. 네. 학생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가면은 이제 항상 제일 많이 좌절하는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어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거냐? 첫 번째 어법입니다. 어법 몰라서. 두 번째 어휘 단어 몰라서 틀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서술형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그 이제 커버가 가능한 영역은 뭐냐면요. 어법은 커버가 가능해요. 이거는요. 이거는 진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너네가 어법을 잘 못해도요. 이제 올해 한 11월 이쯤 되면 이제 예비고일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럼 그때 예비고일 수업 때만 잘 들어도 커버됩니다. 얘는 커버가 돼요. 근데 얘네는 조금 힘들어요. 그나마 커버 가능한 건 어휘 정도? 그나마? 왜냐면 얘는 열심히 우리가 단어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서술형은 좀 얘기가 다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진짜 장시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장시간. 왜냐면 여러분 영어로 글을 쓴다는 게 여러분이 알겠지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이제 한글로 쓰는 게 아니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중등부 시험에서는 서술형이 안 나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로.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영작 실력이 굉장히 낮아요. 전체적으로. 여러 부분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영작 실력이 많이 부족해요. 중등부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학교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서술형을 예전에는 막 진짜 휘황찬란하게 막 문제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되게 단순한 패턴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몇몇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대진고등학교. 근데 이제 실제로 애들은 영작도 제대로 못해갖고 틀리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출제한 것과 같은 이런 요약형 서술형이 그냥 매번 나와야 돼요. 제가 한번 생각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아무 학교나 한번 찍어볼게요. 아무 학교.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볼까? 안국고라고 한번 볼게요. 안국고. 잠깐만요. 안국고에서 보자. 어디 보자. 작년 2학기 중간고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 2학기 중간고사. 고등학교 1학년 시험입니다. 자, 잘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잘 안 보이니까 조금만 확대해 줄게요. 잘 봐. 이게 안국고 1학년 이제 시험이거든요. 작년이 아니구나. 재작년 2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던 거예요.
이 지문은 참고로 모의고사도 아니고요. 안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에세이를 주거든요. 그 지문입니다. 자, 근데 여기 논술형 1번이라고 서술형 문제가 있죠.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래요? 어떻게 나왔을까? 윗글을 읽고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해서 15단어 이내에 주제문을 완성하시오. 한글 없어요. 한글 없어. 그냥 내가 알아서 써야 돼. 근데 단어 몇 개 넣어? 두 개밖에 안 넣어. All over the place.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그럼 폴락 나와 있는 힌트 단어는 There are some 이게 끝이야. 뭐 몇몇의 뭐뭐가 있다. 이거밖에 없어. 그리고 15단어 이내로 내가 알아서 써야 돼요. 알아서 써야 돼. 아무것도 없어요. 힌트는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이에요. 고1 때. 여러분 1년 뒤에 이렇게 볼 거예요. 1년 뒤에. 됐어? 근데 여기에서 애석하게도 이때 시험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게 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를 할 때 이 지문을 열심히 공부했었을 거 아니야, 학생들이.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뭐였냐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원래 지문에서. 근데 이 내용을 바꿨습니다, 학교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볼래요? 모바일 폰을 교육에서 사용하는 게 harmful 하대요. 해롭대요. 내용 바꿨네요. 내용을 바꿔버렸어, 반대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 내용을 읽지 않고 그냥 해버렸다면은 휴대폰을 사용하는 거에 장점들이 있다. 대충 이렇게 썼을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많이 틀려왔어요. 됐어? 그러면은 결국 이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뭘 했어야 됐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시 읽어봤어야 됐어요. 풀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시 읽고 아,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구나. 그러면은 이 단어들을 이렇게 변형해서 이렇게 해야겠구나를 3분 내로만 하면 돼요. 힘들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 또 다른 시험지 보여줄까? 우리 하랑이의 형 거, 가온이 거 시험지 보여줄게요. 자, 올해 2학기 그 중간고사 2학년 겁니다.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띄운 거예요. 자, 그러면 서술형이 어떻게 나오는가 또 하나 보여줄게요. 자, 보자. 아, 어딨냐. 요거는 좀 쉽게 냈네요, 그나마. 여기 한번 볼까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 AB에 들어갈 말을 가장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용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요약문이에요. 요약문. 이게 요약한 거야. 이 내용 이렇게 있잖아. 이걸 요약해서 빈칸 빵빵 뚫려 있습니다. 두 군데 다 넣었습니다. 그나마 좀 쉽게 나온 거죠? 네, 니네 형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가. 여기 보이세요? 여기 보시면 자, 다음을 읽고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써라 라고 되어있죠. 자, 내용이 쭉 나와있습니다. 또 요약문이네요. 그렇죠? A, B, C, D 빈칸 4개예요. 빈칸 4개. 됐어?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 오른쪽 볼까요? 자, 앤디 멜조프의 연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한다. 요약이라고 나왔죠. 멘트가 정확하게 이번에는. 그래서 주어진 표현만을 변형 없이 한 번씩 모두 사용해서 요약문을 완성하시고 요약문. 어때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지금 제가 아무 학교나 띄웠잖아요. 아무 학교나. 그죠? 지금 안목고, 주역고 이렇게 띄웠는데 어느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대진고 아무거나 대화고를 띄우든 뭐 어디를 띄우든 다 이런 요약형 문제는요.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출제율 몇 프로라고요? 100%라고요. 100%.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냐? 2019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9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학교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문제가 바로 이 요약형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연습을 안 한다고? 연습 안 하고 어떻게 풀어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조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약간 좀 절망적인 걸 말씀드렸다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예비 고1 아니고 예비 중3이잖아요. 여러분 시간 많습니다. 1년 있죠. 그렇죠? 아직 1년이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 이거를 메꿀 수 있는가? 솔직히 말하면요. 100% 메꾼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 유형이 제일 어렵거든요. 이 유형이 영어 내신에서 제일 어려운 유형이에요. 다 애들이 이걸로 변별합니다. 배점도 5점에서 6점 정도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1년 만에 메꿀 수 있다?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근데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이거를 1년만 연습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방법. 자, 일단 이 요약 문문을 푸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요 내용에 대해서 일단 파악을 내가 완전히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이게 안 되면 당연히 요약문을 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 조건을 살펴보는 겁니다. 조건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힌트 단어를 잘 봐야 돼요. 힌트 단어도 있죠. 힌트 단어에서 뭘 보는 거냐면요. 동사부터 찾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힌트 단어에서도 동사를 찾고 요약문에서도 동사를 찾는 거예요. 힌트 단어와 요약문 둘 다요. 자, 그럼 잠깐만 보자면 초반에 unlike 업적으로 여기까지 한 덩어리 묶였고요. Babble and effect refers to 여기 refer to 나왔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일단 동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뒤에 보면은요 as가 나왔는데 as 뒤에 보면 increases 동사 나왔어요. 됐어? 그럼 요 동사와 요 동사를 as가 연결을 주고 있네요. 되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however에 넘어가서 if가 여기 콤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decrease라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 여기에 if절이 나왔으니까 여기에는 일단 최소 동사 하나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에서 동사가 기존에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했고요. 그리고 반드시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 일단 하나는 확보했습니다. 여기는 아직 불확실해요. 동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자, 이 상태에서 힌트 단어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만약에 힌트 단어에서 동사가 한 개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요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야. 맞지? 근데 만약에 동사가 두 개 나왔다. 그럼 요 자리에 하나, 요 자리에 하나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찾아보자면 일단은 여기에서 increases라고 나왔는데 이 increases는 동사가 될 수도 있지만 명사가 될 수도 있거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체크해 둘게요. 자, 그 다음에 exceed 이거 동사죠. 그 다음에 requires a final manner in which to purchase. 투부정사는 동사 아닙니다. 그러면 동사 두 개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 각각 increase랑 그 다음에 exceed라는 요 표현이 각각 하나씩 여기에 들어가겠구나. 동사가 하나씩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일단 우리가 짐작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동사가 들어가야 돼. 그럼 봐봐. 동사가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야 되잖아. 여러분, 동사가 세 개 나오려면요. 얘네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하는 애가 두 개 필요합니다. 두 개. 이 다리 역할하는 애가 뭡니까? 접속사나 아니면 우리가 일명 관계사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애들이야. 근데 일단 접속사 하나는 여기 나왔죠. as 하나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를 더 찾아야겠네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init가 되는 거예요. init. 되니? 그래서 아, 일단 우리가 하나 확실할 수 있는 거. init는 여기에 들어간다. 요 빈칸에 들어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요 동사와 요 동사를 연결해 주는 게 if랑 접속사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필요가 없어요. 접속사가 필요 없는데 여기는 필요하잖아요. 됐어? 이렇게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해석 아무것도 안 했고요. 내용 파악도 안 했습니다. 그저 주어져 있는 요 문장과 힌트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구문적으로만 접근한 거예요. 구문적으로만. 그래서 아, 여기에는 일단 init가 들어가야 되고 동사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일단 짐작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한 단계 여기서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이니치고 위치고 나발이고 일단은 위치라는 녀석은 여러분 딱 기본만 기억하세요.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를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이 덩어리 앞에 뭐가 나온다? 명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명사. 이 명사의 이름이 뭐죠? 선행사라고 불렀죠. 선행사란 이름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건 뭐야? 앞에 명사가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요 자리에 이니치도 나와야 돼. 동사도 나와야 돼. 이니치가 나온다는 건 앞에 어떤 명사가 나온다는 거고 덩어리가 얘를 꾸며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이니치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니치고 위치고 후고 대시고 관계대명사 종류가 많죠. 그냥 전부 다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그럼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단서를 얻었습니다. 되게 많이 얻었죠 단서를. 자, 그러면 이제 내용과
우리 내용 파악한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단서를 얻은 것들 있죠. 조건과 이 단서를 얻었던 것들, 이걸 기반으로 이제 조합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작 실력입니다. 이제부터. 선생님, 저는 영작을 잘 못해요. 아, 제가 말하는 영작 실력은요, 그냥 기본, 가장 기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본이라는 게 뭐냐면 주어라면 동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가 나올 수도 있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목적격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그렇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와야 되고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딱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뭐 휘황찬란한 뭐 어떤 명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내용을 한번 읽으면서 가보자. Unlike the general law of demand. 자, 수요의 일반적인 법칙과는 달리. Unlike 뭐뭐와 달리. Like는 뭐뭐와 같은. Unlike는 뭐뭐와는 달리. 그렇죠? 자, 일반적인 수요의 법칙과는 다르게 Babylon 효과는 refers to 한대요. 여러분, refer to가 무슨 뜻이에요? 네, 여기서 마침 이제 끝났습니다. 네. 아, 이 단어보다는 끝난 거죠. 자, refer to는요, 뭐뭐를 말하다, 뭐뭐를 일컬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요, mean이랑 똑같은 뜻이라 생각하세요. mean. mean은 알잖아요. mean이 뭐야? 의미하다잖아요. 의미하다. 그쵸? 그러니까 refer to라는 단어를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어떤 녀석의 정의를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게 refer to예요. 정의를 말하고 싶을 때, 개념을 말하고 싶을 때. 자, Babylon 효과라는 건 뭘 말한다? 블라블라블라블라를 말한다. As the price of a product increases.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블라블라블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럼 제품의 가격이 오른대요. 지난번에 했던 거 기억나요? 가격이 오르면서 뭐가 오른다? 원래는 수요가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수요의 법칙이었죠. 일반적 수요의 법칙. 근데 베블렌 효과가 뭐였습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오히려 수요가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수요라는 말이 없어요. 디맨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거, 동사를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exceed는 초과하는 거고 increase는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방금 전에 뭐라 했습니까?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말을 썼으니까 아, increase라는 표현은 일단 이 자리에 나와야겠구나. 이건 알 수가 있어요. 됐어? 근데 여기에서 단어들을 보면요, a phenomenon 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phenomenon이 무슨 뜻이야? 현상이죠. 현상. 그렇죠? 아, 그러면은 베블렌 효과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싶은 거니까 베블렌 효과는 어떠어떠한 현상이다.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아까 전에 이 명사 자리에다가 현상을 쓰면 되겠고 인위치 이하에다가 현상을 꾸며주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말하느냐? 현상을 말하는데 이런 현상을 말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phenomenon 나올 수 있고 인위치 나올 수 있고요. 됐어? 그럼 이니치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이제 다시 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phenomenon 날렸고 그 다음에 이니치 날렸습니다. 어디 갔냐? 이니치. 여기 날렸어요.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주어로 쓸만한 게 가격이라든가 제품이라든가 사람들의 경향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미트, 제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입니까? 베블렌 효과는 다시 한번 제품 가격이 오른다는 내용은 이미 나왔어요. 그럼 이 내용이 나와야 돼요. 수요가 올라간다. 수요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구매하려는 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많이 구매한다는 거잖아요.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 그럼 사람들의 경향성, tendency가 경향성이에요. 사람들의 경향성이 올라가는데 여러분 항상 한 세트로 기억해 주세요. tend라는 단어를 우리가 명사형으로 쓴 게 tendency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얘네는 항상 투부정사랑 짝이에요. 투부정사. 이렇게.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tendency to, 뭐뭐 하는 경향.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은 사람들의 경향인데 어떤 경향이야? 제품을 오히려 구매하는 경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이게 뭡니까? 수요가 증가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빈칸에 수요가 증가한다 말 쓴 거예요. 여기까지 왔니? 자, 일부러 좀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owever, 그러나 베블렌 효과에도 despite, 불구하고 베블렌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뭐뭐 한다면 수요가 다시 떨어진대요. 자, 원래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올라가는 게 배블렛 효과였는데 수요가 다시 떨어진대. 이건 뭐였습니까? 어떤 피크가 있었죠, 피크. 가격에 피크가 있었는데 피크를 넘어서 버리면 이런 거였어요. 피크를 넘어서 버리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피크를 넘어선다 했는데 피크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남는 거 뭡니까? A certain limit였습니다. 어떤 특정 한계점을 초과해버리면 그러면은 아까 나왔던 XG랑도 연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뭘 초과하는 거야? 가격이 초과가 됩니다. 가격. 그래서 가격이 특정 제한을 넘겨버리면 됐죠?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알려준 거는 되게 이제 피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서 다음번에 제가 또 이렇게 문제를 낼 거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푸느냐? 일단 첫 번째는 뭐다? 이 내용이 뭐였지? 한번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기억을 먼저 하세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한다? 조건을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자세하게 읽어보고 여기 힌트 단어에서 동사처럼 생긴 거를 먼저 찾습니다. 동사형을 먼저 찾고요. 여기에서 또 동사형을 찾고 그 외적으로 내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어서 너네가 만약에 tendency to 또는 tend to 이걸 만약 알고 있었다면은 people's tendency 뒤에 to 부정사 있는 건 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벌써 세트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마지막 3단계는 뭐냐? 그래서 빈칸에 무슨 내용 들어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단계가 3개였어요. 한 번 더 얘기할 게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뭐하라고? 내용 파악을 먼저 해라. 두 번째는 뭐다? 조건 확인해서 동사형에 먼저 체크해라. 세 번째는 뭐다? 빈칸에 무슨 내용 들어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냥 기본적인 거에 맞춰서 써라. refer to 동사 나왔으니까 목적어 써야 돼요. 이 목적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나왔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 나왔고 그냥 하나씩 가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뒤에 구문독해 파트가 있거든요. 자, 이 구문독해 파트는 그냥 간단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하나하나 안 보고요. 좀 포인트 위주로만 보겠습니다. 포인트. 자, 1번은 제가 뭐 특별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해석하실 때요. 두 가지만 좀 주의해 주세요. 첫 번째, search as고요. 두 번째는 unfold입니다. 이 두 개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search as는 뭐뭐와 같은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called니까 뭐뭐라고 불린다. 부르다가 아니라 불린다. 수동태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 요게 주의점이 되겠습니다. 요거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요 부분입니다. are willing to 동사원형. 요 부분이야. 자, 기꺼이 뭐뭐 하다. 라는 뜻이죠. 정말 정말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뭐 특별히 말할 건 없어요.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그 뭐 독해를 하든 문법을 하든 영작을 하든 정말 많이 보는 녀석이 바로 이 대시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의 대시는요.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명사절 접속사 대시라고 하는데 뭐 명사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동사 뒤에 된 나왔죠. 동사 뒤에 된. 그럼 동사 뒤에 된 나오면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는 뭐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알겠죠? 동사 뒤에 된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라고? 뭐뭐라는 것을. 예를 들어 say 된 나왔어. 뭐뭐라고 말하다. think 된 나왔어. 뭐뭐라고 생각하다. 됐어? point out은 지적하는 거잖아. 스트레이지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대절 이하라고 지적하다. 대절 이하라는 것을 지적하다. 됐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헷갈렸을 만한 거 몇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요음이거든요. 자, 요거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어떤 단어가 나오고 찍 그어져 있죠, 여기에. 찍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ing라는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네모를 뭐뭐 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뭐뭐를 뭐뭐 한. 그러니까 이 스테이터스를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럼 지위를 추구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 놈을 우리가 하이픈이라고 불러요.